자, 시작하겠습니다. 읽고 뜬 말하기. 그렇죠. 따라 읽기. Mice will like rice. Mice like rice. 오케이, 뭔 소리예요?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한결이가 얘기하는 건얘 뜻이 안 보이는데. Mice like rice. 선생님, 이거 잘못되어 있네, 그치? 맞아요. 황결이가 잘 알고 있네. 생쥐들이 쌀을 좋아한다, 맞아요. 오케이. 잘못되어 있네. 오, 맞았어. 한결이가 맞았어. 오케이. 계속해서. Like 그렇죠. I like rice. 뭔 소리예요? 나는 밥을 좋아한다. 오케이. 그래서 영어는 우리말하고 좀 다른 점이 이 문장에서도 보여요. 영어에는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붙여놔야 돼. 우리말고 달라. 우리는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이 끝에 있어. 오케이. I like rice를 우리말스럽게 우리말로 바꾸면 나는 밥을 또는 뭐 쌀을 rice가 밥이나 쌀이라는 뜻이니까 뭐 어느 것도 상관없고요. 밥을 like 좋아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우리말에서 누가 하고 뭐뭐 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띄워놓고 뭐뭐 한다라는 말이 끝에 와요. 근데 영어하고 우리말의 다른 점이 뭐냐? 영어는 이렇게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항상 붙여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뭐였더라? I like rice. I like ric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Mice like rice. 그렇죠. Mice like rice는 또 무슨 뜻이에요? 생쥐들은 쌀을 좋아한다. 그렇죠. 생쥐들, 나도 쌀 좋아하고, 밥 좋아하고, 생쥐들도 라이스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뭐였더라? Mice그렇죠. Mice가 like 한다. 무엇을? 라이스를. like rice. Rice is very, 아이고, very nice. mice like rice, 참. Mice like ric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Rice is very, very nice. 그렇죠. Rice is very, very nice. Rice i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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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nice. 그렇죠. 뭔 소리예요? 매우 매우 좋다. 그렇죠. rice, 쌀은. 자, 여기에 is에 대해서 우리말에 없는 건데요. is는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뭐, be 동사 이런 말 할까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뭐, 똑같은 게 am도 있고, are도 있고, 여기 am, is, are. 애들 본적 많이 있죠? am, is, are. 그렇죠. 얘들 다 똑같이 비동사. 뜻이 똑같기 때문에, 원래 뜻은 똑같은데, 그냥 뭐, 모습이 바뀔 때가 있어. 오케이. 자, 그런데, 저 뜻이 중요한데, 뜻은, 뭐, 어디 어디에 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떠어떠하다. 뭐뭐이다. 있다랑 이다란 뜻을 갖추네요. 오케이. 여기서는 지금 이다. 나이스가 좋은 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is랑 nice랑 합쳐서 좋다. 근데 very very 넣었고 매우 매우 좋다. 엄청 엄청 좋다.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Rice is very, very nice. 그렇죠. Rice is very very nice. Rice is very, very nic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Likes 그렇죠. Kate likes rice. rice. 오케이. 뭐 뜻은 쉽죠? 무슨 뜻이죠? Kate 쌀을 좋아한다. 그렇죠. Kate가 좋아한다. 무엇을? 라이스를. 뭐였더라? Kate
Kate likes rice. 그렇죠. Kate likes rice. Kate likes rice. 오케이, 계속해서. Pete likes rice. 그렇죠. Pete likes rice. 뜻도 쉽죠? 뭐죠? Pete은 쌀을 좋아한다. 그렇죠. Pete가 rice 한다. rice를. 뭐였더라? 그렇죠. Pete likes rice. Pete likes rice. 오케이. 계속해서. Like 그렇죠. 계속 얘기하네. Mike likes rice. 뭐였더라? 선생님, 이거 잘못했다. 이것도 잘못했네. 생쥐들이 아니에요. 생쥐들이 아니고. 오케이. 누가? 마이크가, 이 말이야. 마이크가 뭐 한다? 좋아한다. 나를. 오케이. 이런 뜻이었고요. 오케이. 잘못된 게몇 개가 있네. 그 다음 계속해서. Rose likes 그렇죠. Rose likes rice. 오케이. 뭐였더라? rice. 그렇죠. Rose likes rice. 아이고, rice 좋아하는 애들 많네. 줄 섰네. 오케이. 또 나왔다. June likes rice. June likes rice는 또뭔 뜻이냐면 뭐 이런 뜻이겠죠. 뭐였더라? June June likes likes rice. June likes rice. likes rice가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오케이. 계속해서. Like 오케이. 자, 얘는 마이크 아닌데. 얘가 믹? 마이스였죠, 마이스. I가 I, C가 S, 마이스. 그래서 뭐라고요? Mike likes rice. 마이스. Mice like rice가 뭔 소리죠? 생쥐들은 밥을 좋아한다.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Mice 그렇죠. Mice like rice. Mice like rice. Rice 발음하기 어렵네. Mice like rice. 뭐였더라? Okay, 마이크 아닌데. like 그렇죠. 어렵죠. Mice like rice. Mice like rice. 오케이. Okay, 계속해서. Rice is very, very Rice is very, very nice. 오케이. Okay. 그래서. Rice is very, very nice. Rice is very, very nice. Okay. We like rice는 뭔 소리죠? 좋아한다. 그렇죠. We가 우리란 뜻이에요. We가 like 한다, rice를. 그래서 We like rice. We like rice. Okay. Do you like Do you like rice? 뭔 소리죠? 너는 딸을 좋아하니? 그렇죠. 그래서 Do you like Do you like rice? rice? Do you like rice? 오케이. 그래서 한결이는 쌀밥 좋아해? Do you like rice? Yes, I do.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오케이, 수고했고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할거두개또 올려놨으니까 꼼꼼하게 공부해 두세요. 오케이, 안녕. 안녕히 계세요.